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일반 국민이 공시된 재무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공시 시스템에 공시한 결산서류 등을 제공받는 공익법인을 지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재단법인 한국 가이드스타를 결산서류 등을 제공받는 공익법인으로 지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해 고시했습니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는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이에 따라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 공익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공시등록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일반 국민은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시열람 시스템에서 공시된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